기술이다. 우리가 주로 여기는데 어떻게 여기는? 독특하게 인간적이라고, 인간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기술이다. 요 동안에, 모든 인간의 역사 동안에 우리는 뭐 했냐면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죠. 지구상에서. 새들은 둥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개미들은 그들의 언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러나 지구상에 있던 어떤 다른 종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뭐의 레벨에?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창의성의 레벨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뀝니다. 단지 지난 10년에 우리는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됐어? 능력을 얻게 됐죠. 놀라운 것을 하는 능력을 얻게 됐죠. 컴퓨터를 가지고 뭐 같은 로봇을 개발하는 것 같은. 네, 뭐와 함께? 인공지능의 붐과 함께, 2010년대 인공지능의 붐과 함께 컴퓨터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데,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널 위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디서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에서, 바둑이죠. 네, 투네임 어퓨 하면 몇 가지를 더 이름을 대자면 이런 얘기죠. 그치? 네, 그래서 몇 가지 언급하자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우리는 직면하는데 뭐에 직면할 거야? 가능성이 직면한 거죠. 어떤 가능성? 창의적으로 되는 능력이. 네, 이것도 라이벌이 없다는데 낯이 붙었으니까 긍정이 되죠. 그러니까 라이벌을 갖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직면이 된 거예요. AI 얘기하는 거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휘 문제가 나오기 조금 전에 있죠.